MBC 라디오 주간 하이라이트 엠라디 와! 이제는 말할 것보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신봉의 1호 김문정 씨의 사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1살, 예, 노처녀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결혼 소식은 들려오는데 저라고 외롭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외로워서 머리에 꽃이라도 꽂고 뛰쳐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 결혼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있잖아, 우리 남편 회사에 멋진 남자친구는 있거든. 근데 아직 청각인 거 있지. 그래서 말인데 너 이번 주말에 너 선 볼래? 뭐? 선? 응. 선이라고? 이게 웬 떡이냐. 저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선 볼게. 이번 주 토요일?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약속했던 토요일이 되었고 저는 한껏 치장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너 무슨 선이라도 보러 가냐? 선은 무슨 선? 그냥 친구 만나러 가, 엄마. 제 낌새가 이상했는지 엄마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제 차림새를 훑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아유, 참말로 친구 만나러 간다 그거지? 근데 너 지금 친구 만나 노닥거리게 생겼냐? 어? 너는 친구 때문에 다 하는 결혼도 못한 거 아니야? 아이, 정말. 아이고, 어쨌든 너 나갈 거면은 이찬 돈 좀 은행 가서 받고 와라. 응? 이게 뭐야? 이게 무거운 걸 내가 어떻게 들고 와? 아유, 지폐로 바꾸면 5만 원도 넘을 거야. 수고비로 내가 반 줄 테니까 은행 가서 받고 와. 그럼 때는 바빠서 이만. 알았지? 그렇게 엄마는 저한테 하얀 자루에 담긴 그 동전 뭉치 두 개를 주시고는 쌩하니 나가버리셨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500원짜리만 들어있는 자루, 또 하나는 100원짜리와 10원짜리가 잔뜩 들어있는 자루였습니다. 수고비로 반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귀찮아도 바꿔오자 싶어서 저는 가방에 그 동전자를 넣고 외출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 어쩌죠? 방금 전에 동전 세는 기계가 고장나서. 네? 아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오늘 중으로는 힘드실 것 같고요. 내일 오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예, 뭐 어떡할 수 없네요. 네. 아하,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동전자루를 가방에 넣고 약속 장소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에는 친구 부부와 만나기로 한 맞선 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럴수 이럴 수가. 어머나, 뭐나, 어머나, 비공자가 따로 없다. 저 하얀 피부, 짙은 눈썹, 저 오똑하고 날렵하게 솟은 코, 완전 꽃미남 이잖아. 이제부터 당신은 내 거야. 아무데도 못 가. 아하, 어디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특히 그 쭉 뻗은 오똑하고 두툼한 콧대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우리 식사도 다 한 것 같은데 같이 나가실까요? 여기 근처 공원에서 야간 벚꽃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까지. 우리 거기 갈까요? 네, 좋아요. 우리 벚꽃 구경 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 옆에 찰싹 붙어있던 친구네 부부는 눈치 없이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 친구는, 야, 오늘은 네가 어떻게 할까 봐 우리 부부가 같이 따라가 줄게. 알았지? 너도 그게 괜찮지? 그치? 아, 이 집에는 진짜 눈치 없이 뭐라는 거야. 야, 알아서 눈치껏 네가 빠져야지. 아우, 진짜. 그럼 친구야, 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래, 너도 같이 가야지, 그럼. 저는 싫어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짜증도 잠시. 날이 저문 공원의 새하얀 벚꽃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친구 부부도 즐거운지 저와 그 남자 앞에서 다정하게 팔을 낀 채 제 염장을 팍팍 지르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슬 신호가 왔습니다. 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무거운 동전 자루들 때문에 제 어깨가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걷고 또 걷다 보니 솔직히 너무 힘이 들어서 하얀 벚꽃 지금 오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저기 있는 다람쥐통 탈래요? 저거 학교 다닐 때 타보고는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
저건 아 저... 그래 야 타자 친구야 어. 나 우리 저거 타보자 오랜만에 아이씨. 완전히 재밌겠다 그치? 어 신나 야 아하 눈치가 꽝인 제 친구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 손을 확 낚아채더니 다람쥐통 앞으로 씩씩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보면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남자가 잡은 손을 더욱 꽉 잡으면서 졸졸졸졸졸졸 쫓아갔습니다. 자 가방이나 중요한 물건은 여기에 내려놓고 타세요. 타다가 떨어지거나 분실하셔도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타기 전에 직원이 일러준 말에 저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동전자루들이 생각났습니다. 아 맞다. 아 여기 놔두면 안 되지. 여기 뒀다가 누가 몰래 들고 가면 어떡해. 피 같은 돈 5만 원인데. 그래 일단은 주머니에 넣고 타자. 그렇게 저는 가방에서 동전 자루 두 개를 꺼내서 제 코트 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툭 삐져나온 주머니를 힘들게 받쳐들고 다람쥐 통에 오르는데 눈치 없는 제 친구가 야! 자 우리 있잖아 자기 짝끼리 서로 마주보고 타는 건 어때? 어? 완전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그리고 네가 내 옆에 타는 거야. 오 신난다. 아 이 집에 진짜 대체 오늘 왜 이래? 아, 아 이참에 옆자리 좀 붙이고 앉아보내 했는데 아 짜증나 이 집에 진짜. 어 그래 친구야 정말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여여 남남끼리 붙어서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벨이 울리고 통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건너편에서 하나 둘씩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윽고 우리의 통도 사정없이 돌기 시작했고 저의 긴 머리카락이 맞은편에 앉아있는 맞선 남에게로 쏟아져 내렸고 그래도 우리는 즐겁다고 웃어댔습니다. 그때 기계를 조정하던 직원이 마이크에 대고 분위기를 띄우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밤 다정한 연인들과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어머. 돌아볼까요? 아, 아름다운 밤이에요. 통이 돌 때마다 저는 최대한 내 숨을 떨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 어머나 어머나 무서워 이런 적 처음이야. 아유 어지러워 어머나. 하지만 어지러워. 그것도 잠시 갑자기 제 주머니에서 뭔가 툭 하고 터지더니 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뭐야 어, 어머 어쩜 좋아 어떡해 나. 그렇습니다. 제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원짜리 동전 자루가 그만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개의 100원 10원짜리 동전들이 제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 얼굴을 향해서 시원하게 폭포수처럼 마구마구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어머 뭐 돌이야 뭐야 어머. 동전들은 맞선 남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고는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저와 제 친구 얼굴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어머, 살려주세요. 아, 여기 좀 살려줘요. 멈춰주세요. 아 그만 그만 스탑 스탑 멈춰요 멈춰요. 아파요. 저희들의 비명소리에도 다람쥐통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의 신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 온통 분위기 아주 좋아요. 질러요 질러요. 자 마음껏 지르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소리 질러. 아 어머나 살려줘요. 5번 통을 타고 있던 우리가 비명을 지르면 지를수록 통은 더욱더 무섭게 돌아갔고 우리 통에서는 떨어진 동전들 때문에 성능 좋은 레모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 아! 내 코! 아!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끝에 간신히 매달렸던 나머지 500원짜리 동전 자루가 통째로 떨어져 나가더니 하필이면은 그 남자 코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꽂히고 말았습니다. 야, 이게 뭐야? 아! 아! 어! 어! 삼국! 어! 여기요! 살려주세요! 아, 이 통전 멈춰줘요! 통전! 아! 그 남자는 쌍코피가 터진 코를 움켜잡고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아 여러분 어지럽나요? 자 그럼 이제 그만 돌릴까요? 라고 할 줄 알았죠? 아닙니다 5분만 더 돌아갑니다. 다람쥐통이 원래 그래요. 좋죠? 그날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람쥐통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참 없어 보이게 떨어진 동전들 57,800원을 주섬주섬
그 자리에서 주워 담아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남자와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말할까 봅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돈이 당신 코에 포개졌었지요. 동전 때문에 다람쥐 통해서 쌍코피 터졌던 잘생겼던 남자분 어디선가 잘 살아 계시겠죠.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오똑하고 날렵했던 그 멋지던 코가 성형의 힘이었다는 것을. 제 수술은 부작용 없이 잘 되셨나요? 하얗게 벚꽃이 피던 그의 봄날 정신없이 동전 세례를 받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떠올리면 악몽 같겠지만 부디 노여움 푸시기 바라면서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떠나려니 미안해. 아름답던 시절 행복했던 추억 이젠 모두 끝이야. 추억 속에 앉아 혼자 울지 말고 어서 빨리 일어나. 행복 찾아서 꿈을 찾아서 저 멀리 떠나야 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싫어. 나는 너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싫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나는 갈 테니.